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이기세길기시입니다 기릿,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인을 위한 5분 시황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자, 오늘의 코스피는 마이너스 0.1%로 소폭 하락했으며, 그 다음에 코스닥은 0.03%로 정말 소폭 상승을 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매동을 살짝만 보자면 개인분들이 양쪽에서 조금씩 매도 했고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하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등락 종목은 아직도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특정 테마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코스닥은 보합인데도 불구하고 상승은 460, 하락은 무려 850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370이 상승, 그 다음에 460이 하락 이렇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우리의 계좌는 나빴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매동을 보시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개인이 조금 매도, 외국인은 2,000억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금융투자가 3,700억을 매수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숫자가 좀안 맞죠? 맞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늘 드디어 연기금이 890억을 매도했는데요. 솔직히 이때까지, 야, 3200이 넘는데 연기금이 사는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뭔가 연기금이 파니까, <laughs> 그래, 이제 연기금 담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네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똑같이 매도해도,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연기금이 조금 매수하니까 장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혼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를 견뎌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뭔가? 롯데 케미칼, 그리고 한국 전력, 하나솔루션, 대한 전선, 한국 조선 해양, 삼성 전기, 두산 인프라코어, LG화, 금호석유, 포스코 oci를 매수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 인프라 코어는 무려 12 8%가 떨어졌으며 그리고 대한전선도17 56%나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원전 관련주 그리고 전선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하지만 하루 만에 10몇 프로씩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리분들 만약에 우리가 저 두산 중공업이 오르는 거 보고 야 부럽다 나 좀만 사볼까 라고 어제 저녁 종가에 매수했다면 그냥 딱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를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주가가 어제 당시에는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만큼꼭 명심하시기 바래요. 주식에서는 우리가 과학시간에 배우는 작용 반작용 있죠. 그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또 많이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 반대로 적게 오르면 또 적게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너무 큰 욕심은 독이 된다. 자, 다음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뭐 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1등으로 매수, 그 다음에 카카오, HMM, 기아,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셀테리온 에스케어, SK텔레콤, 삼성중공업, LG화학, 현대차를 매수했습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계속 매수하는 기업들은 SK 하이닉스, 기아, SK텔레콤, 현대차, 위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거의 대부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말 사랑하는 기업들인가 봅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이 무엇을 샀나 삼성전자를 1동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 거를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카카오 현대모비스 셀일드론헬스케어 삼성 물산 sm ktng 네이버 이 순으로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다음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hmm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해는데요 그래서 장중 저점부터 고점까지 단 하루만에 거의 15% 정도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가가 4만4 0 0원이고그 다음에 고가가 46,600원 하루만에 저점과 고점 차이가 6,200원 이나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그 이유가 뭔가 오른쪽을 봤더니 hmm 미국 운행 선박 증편 소식에 9%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호재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슬라가 마이너스 20%를 맞으면서 초과 수익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눈이 폭락을 하고 있는 두슬라를 떠나 다시 오르고 있는 흠슬라에 관심을 둔 것도 이렇게 급등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업들이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헬릭스미스는 상한가를 잠시 갔다가 22.5%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셀리드 또한 25%나 상승하고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슬금슬금 올라오던 넷마블이랑 카카오 게임즈는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과연 여기가 고점일까요?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잠시 쉬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제2의 나라 넷마블 게임이죠. 그래서 이 넷마블이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NC소프트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전략을 수립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원전이 오른 이유가 뭐였죠?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의 또 다른 축이었죠. 미사일 관련주 그리고 대북 주도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팩트 있는 상승은 아니지만 벌써 저점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엘리베이도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볼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GS 건설 또한.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자,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건설은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계속 레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현대건설, GS건설, 착실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건설사들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노이즈가 많고 그 다음에 시장이 뭐 떨어지이 많이 그런 말이 많은데 어쨌든 결국 시간은 흘러가고 그 다음에 대선은 가까워진다고 볼수 있겠죠. 자 오늘의 시황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뉴스도 봐주실 거죠.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파이요